자, 2023년 화학안전정책 포럼, 오늘 첫 번째 공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해당사자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4주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와 여러 토론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텐데요. 오늘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와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환경부의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2023년 화학안전정책 포럼 첫 번째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들으셨습니까? 세분 위원장님께서 연임되셨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획위원이 다시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분 모두 모셨습니다. 첫날이니만큼 항상 그러긴 했지만 세분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석유협회 김일행입니다. 올해에도 네, 산업계 기획위원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네,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올해도 포럼이 이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부 단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당연히 시민사회 쪽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는 만성유해성 물질이고, 오랜 기간 장기간 노출되었을 시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단기간이라도 고함량으로 노출됐을 때좀 유해성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이 일단 산업계 쪽에서는 특히나 관심이 많은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산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민사회 분들 주신 의견과 더불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 신건일입니다. 저희가 화학안전 포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동안에 뭐 현장에서 좀잘 이루어지지 않던 모습들이 많이 현장 정치적인 강화돼서 국민안전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제도화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이나 그다음에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화학 안전의 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좋은 성과가 나서 이게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환경정의 이경석입니다. 작년에서 올해 또 함께해서 예, 정말 반갑고요. 제가 할수 있는 역할 충분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은 아니어서요. 계속 연속해서 예,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급성도성이나 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방향이 잡혀 있지만, 소비자와 지역 주민들, 비롯한 만성유해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올해 1차 공개 토론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자분들, 지역 주민분들, 그 시민분들의 관심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천천히 함께해 주시면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예, 그 방향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최경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니, 그냥 인사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오동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산업계 추천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일애 위원장님 인사하셨고요. 토론자로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스프의 황지섭 팀장님이 산업계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지금 줌으로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조성옥 대표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배경 설명을 드린 다음에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해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와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냥 올해가 화학안전 포럼에 있어서 어떤 해인지 키워드를 얘기하라 그러면 타협? 이제 한 발씩 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할 테니까 우리의 입장 중에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하니까 함께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라고 하는, 저는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말이어서 팍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았던 말 중에 타협이란 말을 한번 올해는 꺼내보면 어떨까. 우리는 100% 자기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받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검증될 것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4주제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기획단에서 회의를 하면서 원래는 1-2주제로 유독물질의 지정관리 체계를 합리화하면서 급성, 만성, 생태로 유해성을 구분해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물질 관리법상에 주어진 의무를 차등화하기 위한 논의이다 보니까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만성 유해성 물질을 사고 쪽에서 포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건 별도의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주제인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이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도의 고민과 진행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성유해성 물질을 잘 다루지는 못합니다. 작년 10월 19일 날 1-2주제 열린 대화에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방향을 여기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2022년 12월 20일 1-1주제 공개 토론회 준비회의를 하면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을 별도 주제로 독립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의논해서 정책을 만들어보자라고 함께 이해 당사자들 대표인 기획위원과 환경부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기획위원회에서 자, 그럼 올해는 어떤 주제들을 다룰까요? 라고 해서 4개 주제를 정하는데 그중에 네 번째 주제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이 채택이 됩니다. 4주제가 됐다는 게 맨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의 순서는 주제가 만들어진 시기에 따른 순서일 뿐입니다. 새로 등장한 주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2월 중 공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을 별도로 시작하자라는 게 결정사항이었고 그래서 오늘 공개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회의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작년 12월에 열린 것이 준비회의여서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기획위원들이 판단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만성유해성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허가제한 물질 지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될 때 시설 기준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고 노출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커다란 갈래를 탈 문제여서 화관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숙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 토론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하면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의 목적과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로드맵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만성유해성 물질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관리하자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만성유해성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환경부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정해 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분들 그러면 사람만 얘기하는 거가 돼서 이경석 위원장님이 되게 싫어하시죠. 그런 대상들을 사람과 환경 모두를 보호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방향과 내용들을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고요. 담당 기획위원은 시민사회에서는 김은영 위원님과 박수민 위원님이 공동으로 맡아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산업계에서는 김일애 위원장님이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강미진 서기관님과 윤희창 사무관님이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세부 담당 연구원은 우리 연구소의 이근탁 연구원이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산업계와 시민사회 각각 추천을 하신 전문가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좋은 발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제 요청문을 사전에 안내를 드려서 오늘 토론이 목적하는 바들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두 분 모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독성학 분야에서 소중한 분들이셔서 개인적으로 꼭 우리에게 들려주실 의견이 있다면 주셔도 됩니다. 단 20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토론자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환경부는 너무 고맙게도 신건일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10시 12분입니다. 다행이죠. 저장부터 시간을 아꼈다는 말씀드리고요. 12분의 논의 배경을 종료를 하고 이제부터 발제 두 분의 발제를 들은 다음에 지정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그리고 전체 토론을 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할 일은 시민사회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산업계는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 속에 숨어있는 각자의 두려움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우리는 이미 2년의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산업계가 저런 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함께 이렇게 극복하면 시민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시민사회가 저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함께 경로들을 만들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빨리 타협이 되고 올해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주실 거고요. 각각의 토론자들도 우리 앞으로 이런 주제들을 미리 준비해서 빨리 토론을 합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경호 교수님께 첫 번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입니다. 시민사회 추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뭐 시민사회 추천 아니라 산업계 추천도 받아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은데 어차피 그게 시민사회나 산업계나 지향하는 바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추천은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지향하는 바는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이제 사실 처음 소개 발표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만성 유해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 챌린지가 있을까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함께 이야기할 생각해 볼 거리들을 한번 던져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성 유해성 물질 하면 만성이라는 키워드 또 유해성이라는 키워드 두 개가 있는데요. 만성 이제 영어로는 크로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법적인 정의도 있고 학문적인 정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법적인 정의를 보면 기대되는 수명에 상당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상당히 오래 뭐 이게 만약에 30개월짜리 수명을 갖는 생물이라면 뭐 30개월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수십 년이 되겠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major part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명의 그 주요한 부분,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OECD의 그 실험용 마우스를 이용한 시험 방법을 보면 6개월 실험을 하면 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 수명이 대략 실험 조건에서는 30개월, 36개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분의 1, 6분의 1 뭐 이런 정도도 만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 독성에서는 10분의 1, 그러니까 10% 이상의 그 생애주기라 하면은 만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만성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고 꽤 긴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긴 기간이다라고 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면 만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성인데요. 유해성은 hazard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유해한 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danger를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의 특성으로서 hazardous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성학에서는 hazard와 toxicity를 같게 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 을 주로 독성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화성이나 부식성이나 이런 것들은 독성학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유해성은 독성도 있고 뭐 불의 인화성이 있다거나 혹은 반응성이 있다거나 자극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이 독성보다는 큰 개념이지만 우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라고 하고 만성 독성을 얘기했을 때는 만성 유해성을 얘기했을 때는 대개 만성 유해성을 만성 독성이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그 만성 유해성은 만성 독성으로 봐도 좋다. 특히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은 만성 독성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우리나라 법을 보면 화학물질을 실험 동물의 기대 수명 기간에 상당하는 동안 반복 투여 혹은 노출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독성학적 영향이라고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암이나 돌연변이나 생식 독성, 뭐 이제 그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독성 반응들, 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독성을 포괄을 합니다. 미국 규제적인 CFR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발생하는 concurrent라고 하는 건 동시에라는 뜻이고 delayed는 지연되었다는 뜻이죠. 부작용인데 that occurs only as a result of chronic expo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성 노출의 결과로서만 나타나는 그 동시에 나타나거나 혹은 지연되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작용은 이런 독성일 텐데 상당히 다양한 독성, 아주 포괄적인 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만성 노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독성 영향은 만성 독성이다. 뭐 꼭 CMR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성 독성의 그 전제 조건인 만성 노출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뭐 이것도 이제 약간의 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야 만성인가? 아까 정의상 말씀드렸듯이 생애의 상당 기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생애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노출되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되느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노출되는 게 과연 만성 반복 노출이냐? 일생 동안 두 번 노출되는 것도 반복인데 이제 그것도 반복 노출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그레이 에어리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만성 유해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정부나 시민사회, 우리 그 산업계의 관리 취지를 생각한다면 만성 노출을 노출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강 영향, 노출의 빈도와 기간에는 조금 관대하게 취급을 하고 노출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만성적으로 보이는 영향을 만성 독성으로 정의하는 게 오히려 더 실용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출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노출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도 시금치를 매일 먹지 않습니까? 매일 안 먹죠. 간헐적인 노출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도 만성 노출인데, 그 노출을 이 regularity 혹은 interval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노출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강 영향까지 확대하는 것이, 혹은 그 조금 더 관대하게 포괄하는 것이 관리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의 좀 딱딱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만성 유해성 물질에 있다면 그런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성을 가진 물질이 만성 유해성 물질 혹은 만성 독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 영향을 초래하는 물질, 뭐 우린 CMR 이야기를 했죠. 이제 다시는 발암원성, 뮤타제네시, 그리고 리프로덕션,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그 내분비계 교란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대사질환, 신경발달, 알러지,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type of toxicity, 독성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성 독성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화학적인 특성입니다. 이 물질이 만성적인 노출이 일어나려면 만성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즉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 번 노출되더라도 잔류성이 무지막지하게 세서 오랫동안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거나, 그래서 노출 경로가 존재한다거나, 그래서 단지 이제 이런 독성 특성뿐만 아니라 물질의 특성, 그 이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출의 특수성, 이화학적인 특성이 잔류성이나 생물 축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노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만성 유해성 물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성 유해성 물질의 위해 특성을 노출과 독성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노출 관리나 독성 관리의 어떤 챌린지랑도 연결이 되는 그런 특성일 텐데요. 먼저 노출 측면에서는 이 생활화학 물질, 그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생활화학 물질 같은 물질과 간헐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오랫동안 잔류해서 환경 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화학 사고라든지 아주 가끔 사용하는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 혹은 사용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즉각 금지된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카테고리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화학 물질은 아시다시피 민감군을 포함한 모든 인구, 또 이제 그걸 만드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까지 다 노출이 되고, 그 특징은 거의 대부분 저용량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용량 노출이고 만성 노출이고 영양 발현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서 원인이 진짜 그건지 아닌지를 나중에 판단하기가 되게 헛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화학사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간헐적으로 고용량으로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만성 유해성 그 독성, 만성 유해성의 유해 특성 중에 노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에 고용량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민감군을 포함한 일반 인구 혹은 작업장, 뭐 생태 이런 그 여러 수용체를 갖게 되겠고, 단회, 에피소딕하게 혹은 간헐적으로 가끔씩 노출될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의 이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만성적 영향 발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긴 시간 노출 영향 발현에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노출 영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건강 피해 측면에서 만성 유해성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시스테믹 이펙트라고 하는데 전신 영향이죠. 그러니까 노출 경로와 실제 영향이 나타나는 장기와 차이가 있죠. 입으로 들어갔어도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전신 영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CMR이나 endocrine disruption 이외에도 실제 이런 그 만성적인 화학 물질 노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강 영향이 무지막지하게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건강 영향에 대한 테스트 메소드가 거의 대부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건강 피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그 피해의 특성은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사회적인 부담을 계산할 때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 혹은 만성 대사 내분비 질환의 그 사회적인 비용이 뭐 GDP의 1.2%,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유럽은 뭐 2. 몇 프로 뭐 이런 식의 추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워서 후향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유해성의 노출 및 건강 피해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으로는 뭐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예를 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생활환경 화학 제품 중에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례, 뭐 우리 최근에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생리대 유해물질, 뭐 계란 살충제에 있는 신경독성 물질, 그리고 뭐 그 침대에 라돈, 항균물질 가소제, 난연제,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생리대 유해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월경 이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월경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있어서의 체크를 해본 안전성 평가 지표랑은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건강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막막하다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환경 오염, 그 생활환경 화학 제품 말고도 이 환경 오염에 의해서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들만 보더라도 북이면 뭐 지금 하고 있죠. 익산 장전마을 연초박 연소공장 뭐 이제 결과는 나왔죠. 뭐 최근에 이제 서산 대산산단 대기오염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낮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클레임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입증이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화학 사고가 방금 이제 일회성 노출이기 때문에 급성 영향에 가깝다라고 방금 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 화학 사고도 반드시 일회성 노출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이 뭐 휘발성이고 금세 없어진다고 한다면 상시적인 노출의 가능성은 적겠죠. 하지만 물질의 특성에 따라선 그 일회성 노출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성, 특히 이제 만성 유해성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혹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제한점이 있고 과거의 그런 사례, 피해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어떤 건강 영향까지 포함할 것인가? 사실 이게 조금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이 건강 영향이 만성 유해성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의 임팩트가 대단히 다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그 법적인 개념의 엔도크라인 디스럽션을 넣으면서 판도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부터 지금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 영향을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여지팝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관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성 평가 방법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실제 우리가 보통 테스트하는 OECD TIG라고 하는 데에서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해성 일부에 대한 평가이지 지금 우리 그 현대사회의 중요한 만성병, 만성질환, 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테스트 방법 없습니다. 월경 이상 테스트 방법이 없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동물 실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독성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물질이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과연 얼마나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해성 평가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부 이제 그 기관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변치 않는 진실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위해성 평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식의 근거에서 특정한 건강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건강 영향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 위해성 평가의 제한점도 함께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매저, 툴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 점이 많다. 이거에만 의존해서는 그래서 안전성을 확언하는 데는 제한점이 많다라고 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력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어렵지만 독성시험 방법의 개발 및 확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성 영향 혹은 건강 피해에 대한 독성 시험법을 확립을 하고 위해성 그 판단에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자체가 개발 자체의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환경산업 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그 메서드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세게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년 연구로 이러한 메서드들이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커버할지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발제 자료에서도 봤지만 그 태생적인 한계, 독성시험법이 우리 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른 발생원에서 나오는 그 똑같은 물질 혹은 같은 물질이면서 비슷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노출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피해는 독성 시험법의 개발로는 예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그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후향적인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물이 성겨서 중요한 것들을 빠뜨려서 놓친다면 놓친 다음에 그 빠뜨려진 것들을 발견해서 후향적으로라도 탐색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두 번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건강 서베일런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건강 영향의 문제를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탐색하거나 이제 헬스 서베일런스가 되겠죠. 혹은 사고가 발생되었다라고 리포트가 있으면 이제 그거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후향적으로 탐색하는 것. 이제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에는 환경 건강 영향 조사 청원권이 있죠. 사실 이제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생리대의 소관인 식약처인데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식의 조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앞서 말씀드린 독성 시험법에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나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과성을 법적으로는 요구하지만 실제 이런 조사에서는 잘해야 상관성입니다.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리대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상관성이지 인과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인과성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초가 남아서 이제 그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유해성 물질 관리는 사실 아까 네 번째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일 어려워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거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걸음에서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이덴티파이한 흠결들 중에 일부라도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편익이 큰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해성 평가, 적절한 독성 시험 방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역학 증거에 기반한 후향적인 어떤 그런 그 관리도 함께 보완되어야만 반드시 만성 유해성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의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되게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알차게 여러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고 저희가 요청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동민 수석연구원님께 자원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발제 요청을 받아서 좀 긴장도 하고 지금 와서도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좀 저희가 환경에 아니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새로운 첫 걸음을 시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내용대로 착실하게 저희가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 만성 유해물질의 정의와 관리 대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관리 로드맵 관련된 제언, 기타 의견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성적인 정의를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또 짜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뭐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암성 물질, 생식도표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 표적 장기 반복 노출에 의한 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만성 독성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제가 그냥 여담처럼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술은 급성 영향과 만성 영향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술에 대한 급성 영향은 중추신경계 장애로 술을 많이 마시면 그다음 그날 뭐 자기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죠. 그리고 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마시게 되면 간, 특히나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급성과 만성이 공존하는 물질이 있긴 한데, 그 급성 물질에 대해서는 당장의 문제에 생길 수 있는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피부가 손상된다든지 흡입했을 때 폐가 손상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당장의 사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만성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문제는 없더라도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서 나의 건강에 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영향들이 요 네 가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영향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실제로 사람에게 시험을 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뭐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러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생식도표 변이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화병법에서 세 가지 시험 플러스 추가 유전 독성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기 돌연 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소액 시험, 요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고, 소액 시험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체를 이용하는 시험이고, 복기 돌연 변이는 세균, 뭐 세균 등을 이용하는 시험이고, 염색체 이상은 체세포를 이용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생세포 변이 원석인데, 이게 체세포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에서 안에서 체세포라든지 그 뭐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세포 유전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전자 변이를,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변이를 이용하는, 또 그 정원세포, 생식세포에 대한 염색체 이상을 하는, 뭐 이런 형질전환 설치질후 체세포, 생식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을 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시험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코어 배터리라고 하는 많이 이용되는 시험들을 진행을 하다가 그 시험에서 그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독성 시험을 진행을 해서 유전독성 물질인지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인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1차, 2차 한 이후에 결국에 생식세포에
유전독성을 일으키냐, 그렇지 않고 체세포만 일으키냐, 이런 차이도 좀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결국에 생세포의 유전독성은 그 생식독성의 파라미터가 될 수 있고요. 체세포의 유전독성은 그 내가 체세포 분화할 때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암성의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뭐,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생식독성이라든지 발암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전 독성의 물질이 나에게 노출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열 번이든 노출이 되었을 때는 정말 운 나쁘게 나의 그 생식세포에 이 물질이 노출돼서 변형을 일으킨 게 수정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도에 상관없는 이 약간 확률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식독성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생식독성 시험들을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일단 생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생식 능력이 장애가 생기지 않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뭐 생식 발달 독성 스크리닝이라든지,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에 대한 뭐 기능적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최기 형성 시험, 그리고 차산자, 차세대, 그 차차산자 그 두 번째 세대까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뭐 2세대 생식독성 시험들을 통해서 이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그 판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식독성 판단 기준, 분류 기준에 따르면 뭐 구분 1로 구분되는 부분은 동물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생식독성 구분 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구분 1이 되는 거고요. 동물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구분 1B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반복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28일부터 90일, 90일 이후 어쨌든 우리가 만성 노출에 대한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6개월 이상 해야지 만성이고, 90일짜리도 그냥 우리는 서브크로닉이라고 하는 아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28일은 아급성이라고 하는 표현이긴 한데, 결국에 이 물질이 나에게 노출되었을 때, 화학물질이 나에게 노출되었을 때 내 몸 특정 장기에 특정한 영향을, 반복 노출됐을 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시험들은 회복기라는 것을 둡니다. 회복기에서는 회복기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영원히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했을 때 그 수치가 낮았을 때 무영양 수준이 낮았거나 뭐 독성 수준이 낮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있을 때는 이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90일짜리와 28일짜리와 뭐 그 이 만성에 대한 부분이 같은 장기의 같은 독성이 더 시비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판단 기준이 세지만, 28일 때 다르고 90일 때 다르고 뭐 만성일 때 다르고 이러한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각 물질별로 그 형태별로 좀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용량 반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만성 유해성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하시지 않는 부분,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발암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암성 시험은 결국에 시험 동물을 통해서 전생의 단계를 노출시켜가지고 이 발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2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만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발암성 여부를 확인됐던 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발암성 분류 기준은 구분 1의 경우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증거냐 동물에게 증거냐에 따라서 구분 1 중에서 A, B로 나누게 됩니다. 뭐 2의 경우에는 사람을 때 제한적 발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로 구분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긴 한데요. 발암성 시험을 해서 분명히 발암성 특정 발암이 증가하긴 했으나 이게 유전적이지 않고 아니면은 유전적이지도 않았지만 자극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신생물의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 2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혼합물 구분이 굉장히 이 구분은 이렇게 좀 높게 작성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암성 물질, 유전독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 내가 한번 조금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앞서 유전독성하고 발암성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동그라미는 유전독성 시험 방법이 ABCD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BCD에서 모두 다 양성이었을 경우 발암성인 물질이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긴 하나 벗어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뭐 그렇지 않고 발암성 물질이긴 하나 유전독성 물질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이 그 우리가 농도 관련돼서 암 뭐 노출에 대한 농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대상 만성 유해성 물질 제한을 뭐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 어렵게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외 사례 이 작년 기존 연구에서 나타냈던 기존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국외 사례에서 유럽에서도 만성독성 분류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고잔류성 고농축성이라든지 내분기 장애까지 추가되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리치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위험물질 관련 중대사고 위험의 제어에 관한 지침에서 하긴 하나 만성독성 물질의 특별한 관리가 아니고 일반 화학물질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 만성독성에 대한 특별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그 SVHC나 이런 부분을 생활화학 제품이라든지 소비자가 노출되는 제품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카에서 발암성, 생식독성, 발달독성, 유해성을 갖는 물질의 경우 신규 물질 또는 기존 물질 방식으로 뭐 지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기존 물질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평가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해가 발암성인지 만성독성인지라는 부분을 유럽, 미국에서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개편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화신법,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에서 이제 신규화학물질 규제라든지 기존 물질 규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처음 시작점이 분해성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러한 시험들을 요구하고 관리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해가 잘 된다고 하면 그로 이제 좀 간단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에 대한 뭐 도치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도 화신법 관련해서 우선 평가 물질,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우선 평가 스크리닝 대상을 선정을 해서 신규 화학 물질 심사 후에 생겨나는 그 이러한 뭐 스크리닝 평가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있고 관리 대상 부분은 옆에서 보신 표와 같고 이 내용들은 좀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급성 유해성 물질이 그 낮은 농도에서도 노출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독성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은 부식성이 일어나는 농도에서만 노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화학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급성 유해성 물질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성 유해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생세포 변이 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내분비 장애 등을 뭐 일으키는 지속적인 노출에 대한 이 내용으로 본다면 결국에 노출 사고 예방도 물론이거니와 노출 기준 설정에 따라서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저러한 질병들, 저러한 독성들을 발현시키지 않을 농도로 노출해서 사용 저감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젠에 대한 사례로 좀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벤젠 관련돼서는 뭐 발암성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위로 수출하고 있는 화학물질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젠에 대한 좀 약간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국제발암학회 IARC에서 작업자 발암성 연구 결과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치가 예상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연구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치라고 하는 것은 발암성을 일으키는 그 기준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점 미만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바람이 일으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국가별 벤젠 노출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나라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또한 그 작업 각 사별로 측정한 작업 환경 측정 농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모두 다 기준 미만의 노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IARC에서 일반 인구에 대한 발암성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에서 일반 인구에 대해서 수행된 다수의 역학적인 연구에 따라서 벤젠 노출로 림프종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의 연구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벤젠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 휘발유나 뭐 디젤에 함유되어 있는 벤젠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흡입 노출될 수 있는데 유기 우리가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뭐 유증기 회수 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로 좀 저감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벤젠의 사례 중에 벤젠이 2% 우리가 벤젠에 대한 벤젠은 발암성 구분 1A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벤젠 같은 경우에는 0.1% 이상만 함유가 되어 있어도 벤젠 자체 그 물질 자체가 유독 물질이 된다거나 발암성 물질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솔린을 가지고 휘발유를 가지고 독성 시험을 한 에카의 자료들을 보면 벤젠 함량은 2%로 나와 있고요. 2%로 함량을 가솔린에 대한 흡입 노출에 대한 발암성 시험 결과 사람에게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결과가 있습니다. 단 분류 및 표시 기준에 따라서 발암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발암성으로 분류는 하되 이 실제 시험 결과에서 발암성에 대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뭐 각 혼합물에 대해서 분류하거나 혼합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조금 연구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성 유해성 물질 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은 뭐 저희 시험자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질의 독성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노출 기준에 대한 설립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노출 기준을 설립했는데 실제로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출 수준에 대한 측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IARC에서 이제 나와 있는 WHO에 나와 있는 암에 대한 팩터들 위험 요소들을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술, 담배, 뭐 비만, 이런 호르몬, 세균 여러 가지 먹는 것들 그리고 방사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바람 유해 요소입니다.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 노출이나 직업적인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서 암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암을 얘가 일으키는지 여부를 저는 우리도 역학 조사를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내 발암 암을 환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뭐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암정보센터라든지를 통해 협조를 받아서 지역별로 직업별로 나이별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암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에 의한 암이었는지 여부를 연관시켜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저의 짤막한 대언을 드립니다.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동민 수석 연구원께서 시간을 맞춰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게 두 분 다 수의사시더라고요. 예, 아니십니까? 그래서 독성학을 하신 분들은 얘기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또는 그런 거에서는 약간 얘기하는데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면들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서 토론의 마중물로서 아주 소중한 두 분의 발제를 들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을 시작할 텐데 자료가 준비됐나요? 우리 김일애 위원장님부터 토론 시작하실 텐데요. 됐습니까? 네. 대답들을 안 해요. 됐는데 뭘 보면서 묻니? 라는 분위기인데요. 자, 우리 김일애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석유협회 김일애입니다.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바로 발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만성 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관련해서 작성을 간략하게 해봤고요. 예, 다음 페이지로. 예, 이거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준비한 사항들은 저희 포럼을 통해서 좀 사전 협의 필요한 사항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뒤에 뭐 관리 방안이라든가 막 세우고 진행이 되겠지만 사전에 조금 조율돼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서로 간에 뭐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든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포럼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유해성 중심에서 위해성 중심으로 넘어가자라고 첫 번째 부분은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조차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잡고 싶은 부분은 제가 노출 중심의 관리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 제가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나서서 좀 연구를 한다던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단인 노출을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율성이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율성이 생겨서 산업계 스스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 관리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 유해성 물질 규제
영역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앞서 전문가분들이 많은 발제를 하셨지만 그 발제 내용에서도 저희가 협의할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만성유해성 물질을 사고 중심의 관리 관점을 봤을 때 장기간 노출로 중심으로 보고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고농도의 단기간 노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관리형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러면은 같이 고농도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노출 횟수라든가 이런 거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넣었고요. 다만 지금 산업계에서 가장 주요된 의견들은 이제 중복성을 항상 고려를 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시설 규제 관련해서는 중복성을 분명히 띄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여전히 두면서 가져갈지 아니면 가름한 부분을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제가 이 예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테니스 라켓만 좀 고려를 해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줄을 촘촘하게 해서 다 막지는 않거든요. 줄을 조금 간격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탄력성을 주고 공이 좀 멀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탄력 있는 규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중복성을 조금 걸러낸 상황에서 이제 사각지대를 만들자라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각지대가 없는 선에서 이제 규제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유업계만 치더라도 이제 산안법이나 위험만족법 등 많은 법들이 취급시설 규제를 이미 이행을 하고 있고 추가로 화학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규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은 획일적 취급시설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한 맞춤형 취급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설정한 부분들은 혼합물 내 만성유해성 물질의 위해 함량 또는 위해 농도 수립인데 사실 이건 어디에 가서 말씀드려도 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불가능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이 포럼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영향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유해성 만성 유해성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개인 민감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어떤 물질을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준화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규제할 것인가? 한 가지 기준을 삼아서 전체를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물질별로 쪼개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놓고 뭐 휘발성이 중요하면 그걸 놓고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 기준을 삼을지 많은 부분들이 조금 최종 목표에 있어서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연구 과업을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국내에 지금 취급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나 국외 관리 규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환경부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국내 취급 관리 현황을 대략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 통계 조사를 활용해서 제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종별에 대한 현황은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대한 정보는 그 업종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급시설이라든가 그 업종에 쓰고 있는 물질 특성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그 취급시설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국외관리 규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유해성 중심의 관리로 가고 있는 국외의 현황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없으면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경쟁력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그리고 안전도 함께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규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 그려낸 부분들인 거고요. 수용체나 노출 상황별로 관리 방안이 좀 수립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예시로 작성을 해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중복 규제, 산업계 생각하는 중복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시로 작성을 한 부분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계 상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만들어진 규제가 결코 해외에 있는 기업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규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제라고 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탐낼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적인 앞걸음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일희 위원장님께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관점을 얘기하실 뿐 아니라 연구 과제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연구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후 토론에서 이것 또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녹색소비자연대의 김은영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굉장히 어려운 걸 오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걸 시작해보자 마음먹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게 우선 소비자 시민으로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그런 시민 소비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건데 종종 우리가 유해물질로 인한 제품 이슈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라는 발표가 많죠. 그래서 안심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사실은 더 불안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다라는 말은 사실 조금 모호하거든요. 문제가 된 그 제품 하나에 우리가 딱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괜찮을 수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물, 대기, 농작물, 뭐 제품에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그다음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불안하고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또 장기전이니만큼 우리도 빨리 시작해서 그 위험성을 빨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범위는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에카에서 정한 이제 그 고위험 물질들 중에 일단 CMR 물질은 포함이 될 테고 내분비계 교란 물질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히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성장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아까 발제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험검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도 이때 맞춰서 지금부터 시작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어떤 고위험 물질들도 지금은 사람 중심이지만 점차 우리가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고위험 물질들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아까 타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야기해주면 합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범위는 단계별 좀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해외 사례를 조금 찾아봤었고요. 보통 요 7가지 정도로 유럽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우리가 식별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업장이나 그다음에 그 유해물질을 다루는 그 주변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 제품 등으로 인해서 노출되는 것들은 사실 조금 뒤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시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좀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평가를 할 때 직업적 노출과 일반 시민의 노출은 사실은 그 농도도 그냥 배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건강 위험성을 조금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좀 현실적인 단계에서 어렵다고 하면 뭐 유해성, 위해성, 뭐 우려성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또 그런 시험검사법이 개발됨으로써 또 이 단계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멀리 바라보면 환경부가 어쨌든 이 건강 위험성을 평가를 같이 할 때 보건복지와도 조금 연계가 되면 좋겠다.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들을 좀 대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포함이 되면 좋겠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알리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비상계획 수립은 뭐 급성이나 만성이나 뭐 이렇게 사고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명확한 이 관리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든 시민들에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무슨 물질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 수습의 원칙과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차이는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이지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토론해야지 발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바스프의 황지섭 팀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5분이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바스프의 황지섭입니다. 네, 저는 자료를 좀 늦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만성 예약물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떤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당황스럽고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작년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작년 6월 23일 1-2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화면인데요. 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 왜 급성 유해성 물질로 이제 우리가 규결이 됐고 만성 유해성 물질로 구분이 됐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중복 규제 문제를 좀 우려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 기억합니다. 사실은 만성 유해성 물질은 현재 다양한 이제 법 체계 시스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관법도 있고 산안법도 있고 또 화통법 그리고 다른 법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냐 각자 이제 여기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공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호구 그리고 취급 방법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거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는 노출량을 이제 규정을 하고 노출량을 노출 리밋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사실 OEL 밸류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산업법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OEL 밸류는 열심히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한 장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전개를 할 때 사실은 궁금한 점이 첫 번째 이거를 얘기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반영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반영해서 보면은 화관법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말 화관법에다가 반영을 할 내용이냐 이미 산안법이나 화평법, 교통안전법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가 다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만성유해성 화학물질의 관리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 놨는데,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발암성, 변연성, 생식독성, 반복노출독성,
거기에 뭐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이제 중에 보면은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산안법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 노출 기준 설정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작업 환경 측정 및 관리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안전보건 규칙상의 그 관리대상 유해약 물질로 그 많은 물질들이 이제 등재가 돼 있고 이제 관리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산업 현장에서의 그 규제 내용이고요. 소비자 우리 그 생활 환경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화평법에서 중점 관리 물질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CMR을 타겟으로 잡고 그 여기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CMR 물질이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중점 관리 물질 함유되어 있으면 소비자 제품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하면은 아마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정부 기관에서 허가 물질로 이제 지정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제품 안전법상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 관리를 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품목이 그 고정돼 있고 그 계속 저기 뭐 변함 없이 지속되기보다는 그 때로는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그 삭제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평법에서 그 소비자 제품 신고된 것 바탕으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요한 이제 섹터, 사업장, 소비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만성 유해약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너무나도 그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하지만 그럼 과연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서 관리할 것이냐?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기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많은 회사들이 그 현 강조를 했는데 중복 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촉각을 그 세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논의가 진행돼가지고 결론이 나중에 났으면은 그 어느 법 체계에서 이걸 반영해서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중복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의견보다는 질문을 그 던지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황지섭 팀장님께서는 첨예한 쟁점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화관법에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를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중복 규제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토론하면서 정리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자를 한 분 더 모셔야 되는데요. 줌으로 지금 연결하실 거죠? 네. 자, 이제 잠깐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울림이 좀 있어서요. 한쪽만 소리를 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성옥 대표님께 토론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제가 그쪽 그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저 혼자 얘기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 맡고 있는 조성옥입니다. 제가 이 오늘 발표하면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김일애 위원장님이 아주 멋진 비유를 해주셨어요. 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줬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 바로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사람은 망이 거칠어서 탄력성이 좋아야 신나게 운동할 수 있겠죠. 근데 테니스 경기장을 먼지가 난다고 도시 외곽에 설치해요. 외곽에 설치하고 그 옆에 주민들이 살아요. 주민들한테는 KF94 마스크가 필요해요. 먼지가 날리니까. 그렇다면 그 94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테니스를 즐겼던 사람들은 또 테니스가 끝나고 나면 시내 한복판에 가서 근사한 식당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럼 이 주민들한테는 남는 게 뭐예요? 먼지밖에 없어요. 마스크도 안 줘. 그럼 불만이 겁나게 많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딴 사람들은 텔레비전으로 그 테니스 경기를 중계를 봐요. 그럼 거기는 막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죠. 예,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테니스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고려해 드려서 그렇게 이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그 먼지가 날리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하는 게 1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시행하고는 배출량 제도라고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거조차도 고위험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9종에 그것도 25년까지 그걸 관리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당장에 내가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알고 싶고 궁금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주변에 진짜 어떻게 날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장기적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내 주변의 위험성부터 파악하고 그걸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부터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마지막 토론자죠. 환경부의 신건일 단장님,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의 신건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금 만성 유해성 물질을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과학원하고 1차적으로 좀 분류를 해본 상황인데요. 현재 화학법에 따른 유해한 물질 1145종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중복 제거하고 만성 유해성 물질이 180종, 약 15.7%가 됩니다. 그 EU CLP의 결과를 한번 봤어요. EU CLP는 총 4372종 중에 만성 유해성 물질은 1189종, 27.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물질 등록을 하고 유해성 심사를 계속 해나가면 EU CLP하고 또 유사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만성 유해성 물질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서 얻은 결론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한 뭐 정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건가?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앞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있겠죠. 그 소비자 제품 사용하는 소비자들 보호를 위한 또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평상시에 이제 만성 노출됐을 때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팀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장에서는 이제 산업법에서 직업 노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기준에서 TWA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 596종이고요. 16년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WA 지정된 물질 중에 STL도 같이 지정된 게 120종이 있는데 어쨌든 한 596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법에서 직업 노출 기준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면은 지역 주민은 안전한가? 그렇잖아요. 이제 발생원이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내에서 잘 관리가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영향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정유업종이나 이제 화학업종에
특히 저기 발암성 물질이 많은 이제 VOC 물질의 배출원을 보면 저장 탱크라든가 플라스틱 냉각탑 그다음에 수처리장 이런 데에서 다량 배출돼요. 그래서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플라스틱이나 저장 탱크나 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서의 좀 약간 주변에 있는 거죠. 중심이 있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배출되는 것들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높이도 상당히 높고 사업장 내에 근로자한테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한테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각탑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유가 뒤에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직업 누출 기준을 설정하고 작업 환경 측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은 각 환경부에 매체법이 있지 않느냐? 뭐 대기 수질 표량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 관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 이제 저기 필요성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매체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법에 보면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이 지금 65종이 설정돼 있고 그 중에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35종이 설정돼 있습니다.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장기간 누출된 경우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딱 만성 독성 물질입니다. 35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해약 물질 1145종 중에 180종이고 앞으로 1000종이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특정대기 유해 물질로 관리가 가능할 건가? 특정대기 유해 물질이 지정이 되면 엄청 그 관리가 까다롭게 됩니다. 뭐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입지 제한도 있고 배출용 기준이 다 설정이 돼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기준이 또 설정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엄청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유해성을 고려할 때 이게 전국적인 상황을 평균적인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화학물질 누출하고는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화학물질은 특정 사업장, 특정 지역, 특정 물질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거를 고려해서 대기법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니 어쨌든 그런 무리가 있더라도 그러면 대기법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수질법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뭐 이러고 다 관리하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매체법의 기본이 농도 규제거든요. 농도 규제는 사업장이 각각 각 농도를 지키더라도 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노출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농도 규제에서는 총량 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총량 규제로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대기에서 총량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세 개 있죠. 삭스낙스 먼지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삭스낙스 먼지 이외에 다른 물질 하고 있는 데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VOC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어렵고 엄청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량 규제가 되면 신증설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VOC까지만 유일하게 텍사스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VOC 유해 물질 엄청나게 많은 이 만성 유해성 물질이 나올 텐데 그것도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건가? 물론 뭐 시설 기준이라든지 배출용 기준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이게 배출되는 상황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안전한지 이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가 위해성 평가가 될 거고요.
그 유해성 평가는 대기, 수계, 토양에 배출된 화학물질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지 통합 유해성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일단은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아주 고위의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평상시 만성수출에 대해서는 뭐 다 배출 저감을 하고 노출 저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뭐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할 뿐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화학사고 때에 만성 유해성 물질을 관리해야 되냐, 어떤 수준을 관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앞에는 발췌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아까 이채근 교수님이 저기 발제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미국의 만성노출 물질의 정의가 크로닉 익스포저 만성노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만성 유해성 물질은 화학사고 뭐 일회성 뭐 단발성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이론상으로는 뭐 일회 아니면 간헐적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같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또 스톡홀름 협약에서 뭐 금지하고 있는 과부하화물 종류들. 근데 그런 거는 엄청 위험한 거죠. 한 번 몇 회 노출돼가지고 뭐 10년 뒤에 암이 나타난다?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그건 제외하고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학사고인데 만성독성 물질을 관리해야 되냐. 일단 만성독성 물질은 그 정의부터 아까 특정대기 유해물질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게 전농도에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벤젠에서도 지금 0.1% 함유된 벤젠이 만성 유해성 물질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UN의 GHS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도 많은 유해 물질을 저희가 유해성 시사를 해보면 이렇게 전농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전농도 물질이 화학사고 때 유해성이 있을 건가는 조금 패션 마크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만성유해성 물질이 화학사고 때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고 대비 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벤젠도 거기 들어가 있고 상당히 또 인체에 유해할 만한 물질들이 뭐 인화성, 폭발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 대비 물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는 지금 벤젠 같은 경우에 85%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인화성, 폭발성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대로 인화성이나 폭발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좀 재조정해서 사고 대비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정말 이게 조금 모르니까 뭔가 그래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전농도 만성유해성 물질은 뭐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러면 고농도 만성유해성 물질이 화학사고가 났을 때 이게 피해가 있을 건가?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의문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유해성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지난 10년간 화학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질이 노출된 상황에서 유해성 평가를 해서 고농도 만성유해성 물질이 화학사고 때 유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고된 물질로 관리를 하던 만성독성 물질을 전농도 아니면 고농도 두 개를 나눠서 관리하든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첫날이고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쟁점들이 형성됐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난 게 뭡니까? 화관법이 이 만성유해성물질을 관리해야 될까요? 입장이 다릅니다. 시설기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입장이 있었고 시설기준 필요하지 않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주민의 노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경호 교수님께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에서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자라는 제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신건일 단장님도 토론하셨지만 벤젠 같은 휘발성이 있어서 좀 쉽게 주변으로 확산되고 사라지는 물질 말고 잔류성이 큰 물질 같은 경우는 사고 대비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영역들은 기존의 시설 관리와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일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설 관리가 보다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배출 저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 그런 방법들은 또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 건지 노출 기준을 먼저 만들자 함량별로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거나 조금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사실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은 만성유해성 물질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자 라는 원칙과 태도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하자라는 얘기 사실 이제 포럼에서는 그런 얘기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원칙을 마련할까요?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종합성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지금 종합성을 마련해야 될 주제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성유해성 물질의 범위에 CMR, 그 다음에 EDC, 환경호르몬, 그 다음에 잔류성이 있는 물질들. 아까 오동민 수석연구원께서 일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해성이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최경호 교수님만이 근데 그 이외에 알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셔서 나중에 연구할 때 알파가 뭔지를 좀 교수님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을 관찰해서 나중에 더 관리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으로서 이걸 제안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나중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 대상은 어느 정도 좀 좁혀지고 공통적으로 좀 보고 있다. SVCC 정도는 관리 만성유해성 물질로 관리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토론자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네,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나가 보자. 연구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진 말아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연구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굴 보호해야 될 것이냐? 우리 토론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오늘 등장한 게 소비자와 지역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기존의 제도들이 황지섭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성유해성 물질, 중점관리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신고한다 그럴 때 그 제품들의 공산품이 포함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 공산품에 SVHC가 들어있는 건 아직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소비자들의 노출에서는 그러한 측면들이 예를 들어서 비닐장판에 있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는 자전거 핸들의 프탈레이트는 노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나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건일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중복 규제라기보다는 규제의 빈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환경부에서는 어떤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으로 이걸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제도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들이 만성유해성 물질의 소비자 노출 관리를 하고 있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보호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취급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비중으로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타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주민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충분히 속도감 있게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환경부의 이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풀어주자고?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자고?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상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줄여나가지? 그게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거야 라는 것들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가 없고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원칙을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원칙을 합의해서 원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방법에서 위해성 관리나 노출 관리가 강조되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원칙적인 관점을 제안했다. 그러면 김일애 위원장님께서 연구 방안을 제시할 때 해외 사례를 검토하자 그랬는데 해외 사례를 검토할 때 규제의 구체적인 면들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규제가 입각하고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가장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걸 검토할 필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프레임이자 원칙은 에센셜 유즈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새로운 전략에서 중시하고 있는 거고요. 즉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제해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벤젠을 다른 물질을 합성하는 데 쓰는데 이걸 쓰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거라면 이거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로 의제가 이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원칙들을 합의할 수 있겠는가 같은 것들이 지금 토론 과정의 숙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던져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것들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완적인 지식 전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정보를 말씀해 주실 분들도 좋고요. 이제 한 번씩 마이크를 조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우 교수님부터 추가적인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 많이 배웠고요. 일단 좀 제가 헛갈렸던 거는 이게 그 소비자하고 지역사회 이제 그게 조금 헛갈렸는데 사실 이제 둘 다 포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발제자 혹은 또 연사 저 토론자님들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처음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건일 단장님 말씀 재밌게 들었고요. 또 주로 포커스가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소비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 유해성 물질을 정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출발점이고 당연히 외국의 사례 또 우리의 현안을 고려해서 만성 유해성 물질을 정의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유해성 물질이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이제 공감을 합니다. 물질을 정의할 때 그 물질은 만성 유해성 특성으로서 건강 영향, 독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과 함께 만성 노출의 존재, 즉 이제 노출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매일 쓰는 샴푸 안에 있는 물질 혹은 환경 중에 오염되었지만 아까 그 과부하함처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우리한테 조금씩 조금씩 노출되는 물질, 그러니까 노출의 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건 단지 그 물질의 P, B 특성뿐만 아니라 노출의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저는 사고 때문에 그 대규모로 노출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연계에서 퍼시스턴트하면 일회성 사고지만 노출은 지속적이다. 그리고 샴푸에 들어있는 물질들 금방금방 분해되어서 몇 시간이면 몸 밖으로 나가지만 매일매일 쓴다면 유학적인 특성은 P, B가 아니지만 노출의 지속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만을 생각을 한다면 노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이게 작업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든
사고로 한번 배출되는 물질이든 수용체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발생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벤젠이 한번 빵 터져서 높게 나오면 아마 이제 그건 그 아마도 일회성이고 노출의 지속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PFAS 공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뭐 forever chemica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치기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어떤 법에 적용되느냐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성, 위해성 접근법 관련해서 그 김일애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유해성의 근거에서 관리할 것인가, 위해성의 근거에서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해묵은 그 논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힘겨루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리를 편안하게 하고 또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해성의 근거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진짜 맞춤형으로 환경에서 노출되는 게 어떤지 누구한테 노출되는지를 보고 위해성의 근거에서 관리하자.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죠. 전자는 제대로만 된다면 선험적으로 선제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후자는 자칫 잘못하면은 놓치는 구석이 많은 그러니까 명백한 유해물질이 아닌 경우에 불확실성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환경 규제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몇 번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언제나 출발은 유해성이 되되 유해성이 놓치는 부분을 위해성 혹은 건강 영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커버하는 방식이 사실은 합리적이고요. 유해성이 조금 과한 부분은 나중에 그 모니터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유해성을 너무 엄격하게 너무 루스하게 해서 놓치는 부분은 사후에 건강 영향 모니터링으로 보완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법적으로 관리하는 그 체계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신 단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적용하면서 소래되는 그 어떤 빈 구멍들을 찾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번 그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유해성의 불비성, 유해성 평가의 어려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하는 노력으로서 위해성 혹은 건강 영향 모니터링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에 참여하시면서 이거 우리 되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최경호 교수님이 우리 포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동민 수석 연구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라든지 일단 일반 환경 중에 노출이라든지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하지만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몸에 쓰는 화학물질 제품, 내 몸에 바르거나 뭐 머리를 감거나 이런 뭐 아니면 주방세제를 쓰거나 먹는 거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식약처 소관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완제품, 책상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젖꼭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성형을 물질 고체 형태의 어떠한 역할을 보이는 이러한 성형품에 관련돼서는 산업부 쪽 그리고 또 국표원 쪽의 KC 안전인증 관련돼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혼합물 제품들 그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이라든지 그 생활학 제품 관련돼서 이제 환경부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까지 저희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면 좀 범위를 아니면 규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생활학 제품 쪽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환경부가 규제하고 있는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환경부의 규제 영역은 넓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에서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되 오동민 수석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능성을 욕심낸다 그래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는 아까 신건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대기 관리와 연계하면 발암물질 노출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그 유해물질, 유해대기물질로 지정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지정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게 시민사회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문제의 물질들을 찾아내는 쪽으로 더 집중하고 현재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 화학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라는 제안을 주셨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귀 기울여서 앞으로도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일애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그 제가 용도에 대한 관리 중요성도 한 번 더 언급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도 쪽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화평법 상에서 허가물질 지정이라든가 제한물질 지정을 통해서 관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첫 단계인 부분들이 좀 먼저 잘 제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대체물질이 필요하다는 경우라고 하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해성 중점으로만 가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당연히 중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네,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진 않고 네, 중점을 위해성에 두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설명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도 불완전한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논의가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해당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화학물질 중심으로 포럼이 운영되고 있지만 화학물질 내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듯 이제 타 부처에 대한 신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쪽에서 먼저 진행됐지만 타 부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좀 찾아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네, 그런 부분에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숨겨진 사항이긴 한데 오늘 발제 내용 중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언급하셨던 부분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소비자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저 또한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저희 뭐 가족에도 해당되지만 이런 병이 생겼을 때에 대한 역학조사 부분들은 저희가 뭐 화학물질 포럼이기는 해도 그런 부분들이 좀 놓치지 않고 연구 과업에 포함돼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하면 소비자 제품 쪽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김일애 위원장님은 좀 이야기를 끌어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도록 안내하려는 뱃사공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허가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거 유럽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 정착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간씩의 변형들이 필요한 건 아닌가? 좀 더 유연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가 앞으로 연구에서 좀 커버해 줘야 되는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토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애 위원장님이 다른 부처 좀 믿고 함께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년쯤에는 한번 여러 부처 공동 간담회를 포럼에서 열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새로운 그림도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은영 사무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일애 위원장님 산업계에서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있구나 해서 엄청 감동받았고요. 네. 아까 최경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유해성이라는 건 평가를 해서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만성 유해성 물질 관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이 있는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유해성 물질이 일상의 노출을 계속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해성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들 중 특히 몸에 닿거나 이런 것들은 식약처, 네, 소비자들은 생활학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학물질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제품을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 장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힘을 조금 더 시민사회에 실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진짜 타부처, 식약처나 보건복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꼭 만들어지고 바람은 CMR 물질이 없어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오늘은 별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데 그 한 가지만 저기 당부를 드리면 저기 만성 유해성 물질 관리라는 토픽이 그 저는 정체성을 먼저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도대체 머릿속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소비자도 있고 저기 산업계 작업자도 있고 그 뭐 심지어는 운송하는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또 반복하게 되지만 저기 중복 규제를 피하면서 우리가 그 아쉬운 부분들을 무언을 긁어낼 것인가 가려운 부분을 솔직히 이제 저기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지역사회 그 저기 대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부분도 뭐 탑픽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오늘 이야기된 부분을 이제 가만히 다 살펴보면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광범위한 상태로는 뭐 진도 나가기 힘들겠다라는 그 예상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작은 토픽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토픽은 저기 뭐 산업계 입장으로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중복 규제가 되지 않는 그 꼭 필요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황지석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복 규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민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 규제라는 것은 둘이 겹쳐져서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의 책임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책임이 분리되고 관리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 점은 포럼이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셨죠? 너무 넓다. 넓어야 정상 아닐까요? 이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에 있어서 화학사고 시에 만성유해성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에서의 배출과 노출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넓은 영역 중에 우리가 우선할 것들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신건일 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최경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상당히 공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위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화학사고라든지 일회 노출 시에도 반복적으로 인체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과부화합물이나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도 상당히 길죠. 토양이나 인체에서도 반감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측면에서 즉시신고나 시설에서 밖으로 배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는 2차 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노출 피해 저감을 위해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배출 저감 이행점검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역할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동된 뭔가 프로세스가 있다면 지자체들도 다음번에는 모시고 의논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구의 과학지 시설을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부와 함께 만들게 될 텐데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의 결과를 묶어서 과학지 시설을 기획위원회에서 만들고 좋은 연구진을 모셔서 연구를 하여 다시 포럼에서 길을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이해 당사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땠습니까? 2023년 포럼 역시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만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과물들을 만들 것이고요. 올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 말고 시행착오를 함께 겪고 대응해 나갑시다. 우리가 가려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공유해서 서로 잘못 가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니 빨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의논해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공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